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입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에서 제작이 되는 70만대 앰프 사운드를 담고 있는 게드웨이 드라이브.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앰프 유명하잖아요. 네네. 70년대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1968년 영국에서 탄생한 브랜드고요. 네네. 강렬하고 거친 질감의 브리티시 사운드. 그래서 화려한 외관으로 제작이 돼서 게리모어, 오아시스, 지미 페이지와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부터 아틱 모키스, 마스볼터, 위저까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앰프 브랜드입니다. 이 오렌지 앰프만의 오리지널리티와 사운드 퀄리티가 많은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고 그들을 매니아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오렌지 앰프에서 70년대의 오렌지 앰프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브 페달을 만든 게 바로 이 게드웨이 드라이브입니다. 이 별명이 있어요. 별칭이. 물론 오렌지에서 지어졌겠죠. 70th Amp Inner-Box라는 수식어로 대변되고 있는 이 게드웨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앰프에 빈티지한 감성을 더해주고 클래시컬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해주는 독특한 드라이버 페달입니다. 개인 구조가 진공관 앰프의 클래스 A에서 작동하는 싱글 엔드형 JFET 회로를 사용해서 구안이 되었고요. 70년대의 진공관 앰프를 모티브로 해서 뜨거우면서도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9V에서 동작을 할 때는 EL84 진공관 느낌을, 12V로 사용할 때는 EL34 진공관 느낌을 연출을 한다고 하네요. 뭐 이건 뭐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확인해볼 수가 없지 뭐. 네, 좋습니다. 이 외관과 컨트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자체가 네. 오렌지스럽진 않아요. 크네요. 그리고 일단 드라이브 페달인데. 그리고 기존의 이펙터들과는 조금 다른 네.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앰프 노브, 탑핸 노브가 앰프에 장착되어 있는 노브랑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하게 네.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 개의 앰프과 한 개의 아웃풋 네. 그리고 한 개의 캡심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헤드폰 모양이 그러죠. 네. 그리고 전원은 9V 사용 시에는 30mAh, 12V 사용 시에는 40mAh로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이겠죠? 그다음에 바이트, 이펙트의 톤, 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 굉장히 직관적인 이펙터를 저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LED가 굉장히 커요. 네. 시안성이 좋은가? 네. 파랗게 네. 파란 불이네요. 네, 불이 들어옵니다. 뭔가 바로 누르자마자 네. 자글자글 네네. 끓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이펙터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페달 안에서 70년대 앰프가 재현이 되는 듯 오렌지 테크니컬 디렉터인 에이드 엠슬리가 모디파이한 오렌지 앰프의 1972년도 픽 온리 같은 다수의 빈티지 앰프 사운드를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잠깐 캡심 아웃풋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PA 아니면은 헤드폰 연결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페달이 캐비닛 시뮬레이션 아웃풋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70년대 오렌지 캐비닛에서 사용되는 30W 셀레스천 스피커 G12H30이 모델링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뭐 모델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뭘 복구한 거냐? 70년대에 오렌지 앰프들. 앰프들. 네네. 그래서 딱 하나의 오렌지 앰프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약간 흐뚜루마뚜루 느낌이 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양한 70년대 오렌지 앰프의 장점들을 녹였다라고 네. 하네요. 그래서 내부에 또 버튼이 있대요. 지금 제가 열어볼 수는 없지만 드라이브 안에 누르는 내부 버튼이 있는데 어느 특정 볼륨에서 고음을 보강시켜주는 캐퍼시터로 클린 채널에서 고음을 조정하는데 유용하고 오렌지 락커버브 유명하죠? 락커버브 앰프에서 특히 잘 맞는데요. 궁합이. 그래서 고음이 손실이 되지 않도록 음을 보강하는 네. 버튼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숨겨진 게 많은 이펙터네요. 뭐 사운드 한번 들어보면 네네. 어떤 얘기인지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애가 등치가 큰가요? 네. 자. 클린 사운드부터
좀 크지 않나요? 네, 크죠. 아,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네요. 저는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간만에 깔만한 이펙터가 나왔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괜찮은데요? 오렌지 사운드를 그대로 연출을 해주네요. 네네네. 레드락스가 마샬 그대로 갖다 보여줬다면 오렌지 앰프 사운드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네. 그 특유의 그 찌그러지는 소리가 네. 볼륨을 좀 줄이고요. 네. 게인을 좀 줄여볼게요. 크런치한 사운드가 나는지. 네. 좋은데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이 앰프 회사들에서 드라이브 페달을 만들게 되면 네네네. 보통 성공을 잘 못해요. 근데 맞아요.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샬의 브루스 브레이커라든지 아니면 그 팬더의 퍼지 블렌더라든지 오렌지에서도 이펙터가 나왔는데 저는 당연히 아 고만고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후끈하고 강력한 오렌지 특유의 사운드를 네. 연출해 줘요. 저희가 이제 오렌지 앰프 사운드를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약간 대나무 같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네, 하거든요. 그 왠지 그 타는 느낌이라든가 그 느낌 때문에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운드를 잘 재현한 이펙터인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드라이브량을 많이 줘볼까요? 네. 볼륨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스타일대로 네. 또 확 제껴보겠습니다. 오, 볼륨도 같이 네. 올라가는 느낌 나죠, 지금. 바삭바삭한 네네. 이 소리. 한데요? 좋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아. 깔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좋아서 이것도 표정을 잘 못 숨기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이펙터들이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펙터들이 분명하고. 아 근데 볼륨이 너무 크다. 네. 그게 좀 걸리네요. 볼륨이야 작은 것보다 큰 게 낫잖아요. 줄이면 되니까. 네, 그거는 그렇긴 한데 이게 볼륨이 이렇게 잡았다가 네. 이가 지금 이 정도야 네. 약간 1대1 느낌이죠. 그래서 그 오아시스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경쟁처럼 스튜디오 들어가가지고 볼륨 높이고 막 이제 콘솔 타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진공관 타가지고. 네, 근데 이 특유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볼륨을 크게 줘서 진짜 이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그런 사운드가 매력적인 이펙터인 것 같네요. 요거는 호불호가 갈린다기보다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취향을 많이 타긴 탈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오렌지 앰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오렌지 앰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바이트 이 노브를 네. 톤을 네. 이번에 올려볼게요. 그쵸? 좋네요. 그러네요. 네. 뭐 오렌지 앰프 사운드를 좋아하시고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사운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은총 씨가 게로웨이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세븐티스 앰프이너 박스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사운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총 씨부터 한 줄평 주십시오. 네, 제 한 줄평은요. 오렌지 박스를 오렌지 박스란다. 오렌지 앰프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 페달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네요. 뭐 일단은 빨리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도 오렌지 앰프 같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일단 뭐 개인 취향적인 것도 있고 뭐 저는 뭐 결국 앰프는 마샬이라고 믿는 남자이기 네.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팬더. 그러니까 팬더 마샬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그래서 오렌지 앰프에 대한 사실 이해도도 많이 있지 않고 2008년도였죠. 이제 갑자기 이제 오렌지 앰프 87년도 맞을 거예요. 그때 오렌지 앰프가 어디에서 수입된지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이제 홍대 클럽에 막 뿌려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협찬이 들어온 거겠죠, 서버라고. 이유는 알고 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오렌지 앰프를 경험해봤던 그 상황인데 어쨌든 그 오렌지 앰프에 뭐 사실 풋스위치를 밟아가며 거기에 드라이브 톤을 쓰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클린 톤만 사용을 했던 터라 이 오렌지 앰프의 드라이브 질감에 대해서 사실 좀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써보니까 그 특유의 약간 퍼지함과 그 글래시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찌그러지고 이렇게 타는 듯한 타는 듯한 소리를 원하시면서 그 약간 좀 거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깔끔하고 잘 정돈된 드라이브 페달을 사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구매하셔서 자신의 음악을 표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드릴게요. 훔쳐온 건데 세븐티스 앰프이너 박스라는 수식어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드리고 이 제가 처음에 이제 아티스트를 좀 읊었잖아요. 게리 무어, 오아시스, 지미 페이지라든지 아틱모키스, 마티스 볼타, 위저라든지 이 뮤지션들이 다 다른 장르에 다 개성 넘치는 연주를 하고 있지만 뭔가 맥을 같이 하는 사운드가 있어요. 위저에서 들었던 소리요. 위저 있고 아틱모키스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티스 볼타도 있어요. 약간 퍼지한 사운드. 네. 그리고 게리 무어의 끈적끈적함도 가지고 있고 오아시스의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게리머는 네. 결국 마샬이죠. 그렇죠. 게리머는 일단 빼도록 네. 하죠. 지미 페이지랑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들의 사운드를 잘 담고 있는 그런 이펙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네. 드리도록 하죠. 하나, 둘, 셋. 8.0, 네네, 8.0. 역시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생각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드라이브 페달 소리가 제 네. 취향이 아니다 기다는 아니에요. 솔직히 네. 왜냐면 매력이 있어요. 제가 8.0 드린 거는 이 소리와 상관없이 커서 그래요. 그냥 커서. 네네. 저는 요즘에 페달을 볼 때 경량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점수를 주는 네네.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페달들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타리스트로서 봤을 때 그 크기와 무게라는 거는 어쨌든 들고 그렇죠. 차에 싫든 들어야 되는 네네. 입장이라서 요즘에 사실은 좀 작은 페달들에 좀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점수가 뺏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수와 상관없이 저는 기대보다 훨씬 좋은 네. 사운드를 들려줘서 살짝 놀랐던 네. 그리고 평정심이 흔들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명관이라고 괜히 오렌지가 그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오늘 리뷰했던 모든 이펙트 중에 가장 기대를 덜 했던 건데 네. 기대를 덜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더. 많이 놀랐던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페달 다양하게 네. 다양한 색깔을 갖고 나오는 거 저희 같은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굉장히 땡큐죠. 네,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사장님, 저희 좀 씹어 먹을 것도 좀 던져주세요. 오늘 이거를 왠지 씹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네. 그 다우니 프린스 뒤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색깔이 달라서 그리고 네. 저희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오렌지에서 다른 이펙터들이 또 나오면
어떨까? 네. 공간계라든지 위상계 네. 기대를 또 가져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씹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